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이지현입니다. 1급수 서식 동물인 수달이 살고 있는 성주호의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주호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성주호 준설 공사가 지난해 1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비를 비롯한 잔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업용수 확충 및 퇴적된 토사 제거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준설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승창이 계약 기간 내 준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해당 공사를 지난해 말까지 3년 연장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3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폐업 신고를 한 승창은 현재까지도 잔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법정 소송 중이며, 이에 성주호는 준설 공사 후 시설 복구가 되지 않아 현재 저수지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준설 작업에 사용된 각종 중장비와 준설선, 컨테이너 등이 바닥에 방치돼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호는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태계 보존에 유의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잔여물이 처리되지 않아 성주호 생태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관계자는 2월에 승창을 상대로 준설 장비 철거 소송을 해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판결이 나야 시설 복구 및 잔여물 처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적 판결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각종 봉사 활동으로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12회 성주군 자원봉사자 기념식 및 박람회가 지난 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7개 단체에서 600여 명이 모이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나눔과 참여로 하나 되는 성주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대경기능봉사회의 핫도그 무료 나눔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에코백 만들기,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사전 행사로 마련됐고, 본 행사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군수 표창과 1,5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인증패 전달식, 비전 선포식, 그리고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성주가족자원봉사단과 마주보기, 별골봉사단이 우수 자원봉사단체로 군수표창을 수상했고, 김경분, 신현철, 김태분, 박옥연, 서덕순, 이회조, 임윤기, 허만형 등 8명이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군의장상은 청우회 손석훈 씨가, 1,500시간 이상 봉사 인증패는 재난지킴이 봉사단 김영순, 김재옥 씨, 그리고 성주해병대 전우회 전현태 씨가 각각 수여받았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두가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 일대는 그동안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장날마다 주차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성주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주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 일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했던 곳으로 특히 장날마다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주차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성주군은 2015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국비 공모 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16년 10억의 추가 사업비도 확보해 총 35억으로 2층 3단 129면의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설 또한 현대화된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현대식 건물로 지난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성주 전통시장 주차장은 이달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해 본후그 결과를 주차장 운영 계획에 반영해 유료 전환 유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주시장 장날에는 1층에 노점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날은 평일과 달리 1층에는 주차를 할수 없으며 다만 2층과 옥상은 제한 없이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월항면 인촌 1리 작촌마을에
작존천 도랑 살리기 사업 준공식이 지난 2일에 개최됐습니다. 작존천 도랑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및 지방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주민과 행정, 민간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을 도랑을 살리고 환경 보존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 1, 2마을 주민들과 경북자연사랑연합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마을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주민의식 교육, 작존천 준설,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했으며, 홍성아 기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돼 도랑과 마을 주변 청소 등 마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도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가농협은 지난달 29일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별고을 휴게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배창곤 조합장을 비롯해 김한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장, 이수경 도의원 등각 기관단체장 및전 조합장과 조합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고, 이현영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격려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창곤 조합장은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별골 휴게소는 조합원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별골 휴게소를 휴식과 구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한 별골 휴게소는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마트와 휴게식당, 주유소, 농업용자재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리고 참외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돼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2017년 공공비축미국 매입품종심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공공비축미국 매입품종을 1품과 새누리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해 내년도 공공비축미국 매입품종을 1품과 새누리 2개 품종으로 결정했습니다. 1품과 새누리는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종자를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고 밥맛도 양호한 품종입니다. 심의회 위원장은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특성상 적합한 품종이 선정됐다며 향후 매입 품종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2017년 공공비축미국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8년부터는 제한 품종 확대 및 매입 대상 품종 수를 한 개로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해 보급종 단계부터 시장 선호도가 낮은 품종을 제외하고 이후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4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익힌 오카리나와 태권무, 영어 뮤지컬, 마술, 난타 등 15개 공연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진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함성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행사장 2층 로비에는 클린 성주 액자와 무궁화 패브릭 가방, 참외집 골판지 공예, 한지 공예, 그리고 포프리와 도자기 공예 등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이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 성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며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올바른 학습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오는 10일에 마련됩니다. 성주관 내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성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